그 다음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지난 토요일이 12.12 사건 이제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아, 날이었습니다. 30주년. 16 사건이 30주년이었고 12.12 사건 30주년이고 내년에는 이제 광주 사태 30주년. 내년이 뭐가 많습니다. 30주년, 한일 합병 100주년, 6.25 60주년, 4.19 50주년. 또 하나 있습니다. 이병철 씨 탄생 100주년입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개척자니까. 그런데 이제 30년이 딱 이게 한 세대죠. 한 세대.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 어떤 사건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 좀 투명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객관적이 되죠. 어떤 큰 나무 바로 밑에 있으면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월이 두고 점점 세월과 그 사건이 시간이 멀어지면은 먼 데서 보면 그 전체상을 볼 수가 있어요. 또 30년 지나면 물론 뭐 이해관계에 별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12.12 사건 변호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 사이에 큰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이 12.12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12.12 사건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게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데 대한 하나의 좋은 교육자로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역사의 심판을 받아라든지 뭐 역사의 법정에 세우겠다든지 역사의 평가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막상 그럼 역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들죠. 역사가 뭐냐? 역사가 사람입니까? 역사가 하나님입니까? 역사가 무슨 권력자입니까? 역사가 최강권입니까? 그 역사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역사란 말을 너도 나도 빌려가지고 쓰는데 가만히 보면 쓰는 게 역사를 하나님으로 절대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를 절대자로, 역사의 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로 이 좌익들이 역사를 자기 편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이 노선이 역사의 정의다, 역사의 명령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역사를 자기 등에 딱 세우고 역사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진보 세력이다, 우리가 정의롭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는 다 각각 마음대로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300명이 다 300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역사에 대한 어떤 큰 동의가 있는 것이죠. 동의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노무현 유호의 역사관이 있고 대한민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다수 국민들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역사관이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갈등하다가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모여요. 아 역시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였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면은 그게 역사가 되는 것이죠. 역사가 그렇게 만장일치 거의 만장일치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고 많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합니다.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역사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탄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볼 때 너무 단순적으로 역사를 볼 때 역사를 그런 식으로 정치 도구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역사를 너무 흑백구조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역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있는 그대로 가능하면 이 평가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때 실상이 어떻게 됐느냐 그때의 실제 상황이 어땠느냐. 그래서 역사는 스토리다. 스토리다. 역사는 이야기거리다. 역사는 실록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명국가일수록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스토리다. 도대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역사학자가 대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역사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12.12 사건도 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새롭게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주는 이 글이 바로 거의 그런 저의 생각을 이렇게 담은 겁니다. 요걸 한번 읽어드리면서 우선 결론 부분을 딱 먼저 말씀드리고 후반부에 또 10분 쉬고 나서 재미있는 녹음 테이프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두환 그룹이 국방장관과 대통령의 사전 제거 없이 당시 계엄사령관 정성화 대장을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군부의 유혈 사태인 1979년의 12.12 사건은 김영삼 정부 때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대로 군사 반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전두환 측이 자신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변호하는 것은 무리다. 부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헌정질서를 창출하는 혁명의 논리로 12.12 사건을 변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들이 당시에 그런 혁명선언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불가능하다. 전두환 그룹이 정승화 연행의 이유로 내세웠던 혐의들도 그들이 주도한 수사 재판 과정에서조차 증명되지 못하였다. 12.12 사건 뒤 사건 후 군부의 실세가 된 전두환 그룹은 1980년 5.17 계엄 확대 조치로서 정권까지 장악한 뒤 최규하 대통령을 밀어내고 전 장군을 새 대통령으로 추대 헌법을 개정하여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다. 5.17 계엄 확대 조치 과정에서 신군부는 국회를 군병력으로 봉쇄하여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게 하였다. 이는 정권을 찾기 위하여 주권기관을 무력화시킨 명백한 쿠데타이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는 또 전두환의 경쟁자가 될 만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강제로 정계에서 배제하였다. 전두환 그룹은 혁명이나 쿠데타를 선언하고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합법을 가져가였다. 최규하 대통령은 그런 합법 위장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이고 도구였다. 최 대통령은 정성화 연행을 불법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사태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후 재가를 하였다. 그런 전두환 그룹이 군부를 앞세워 제기한 5.17 전국 계엄 확대 조치, 정치인 숙정, 행정부를 무력화시킨 국법위 설치 안도 재가하여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였다. 전두환 그룹은 최규하 대통령의 효용 가치가 없으시자 김정열 씨를 통하여 사퇴를 논의하였다. 11.6 사건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대세였으므로 상김 씨가 단합하여 민주화를 약속한 최규하 대통령 체제를 뒷받침하고 개헌 작업을 주도하면서 전두환 그룹의 등장에 대비하였더라면 신군부의 집권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김종필은 박정희의 유신 체제를 비판적으로 언급하면서 박정희 친위 세력인 신군부와 멀어졌다. 김영삼, 김대중은 대권이 눈앞에 있다고 착각하여 서로 분열하였고 김대중은 학생 및 제어와 손잡는 모습으로 군부를 자극하였다. 최규하 대통령까지 과도정부 역할을 넘어서는 과욕을 보이기도 하였다. 제2차 5.1 쇼크로 경제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 불안과 사회 불안이 동시에 덮치자 중산층의 민심은 민주화보다 안정을 더 우선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단결된 군부가 중산층과 분리된 민주화운동 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전두환 장군은 12.6 사건으로 발생한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정규육사 출신 장교단, 그 핵심인 하나회, 그리고 국군보안사령관이라는 직책의 전면적인 뒷받침을 받음으로써 직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다. 전두환의 독재를 견제할 수 있었던 두 사람, 정성화와 최규환은 12.6 사건 날의 애매한 행적과 행동으로 의혹과 불신을 샀고 전두환은 이 약점을 십분 활용했다. 12.12 사건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정성화 연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덕분으로 두 대통령이 생겼다는 점이다. 성우수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던 연행 작전이 전두환 측 공수부대가 총을 쏘면서 국방부와 육군본부와 수경사를 정부화하는 군사 변란으로 변질되면서 그날 밤 전두환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던 것이다. 살기 위하여서라도 정권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것이다. 인간은 살기 위하여 행동할 때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법이다. 12.12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유혈 사태를 거치면서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그의 재임 기간 한국 경제는 연평균 성장률이 10%를 넘어 세계 1등이었다. 물가도 잡고 무역 흑자도 기록하였다. 이런 경제 발전이 소란스런 민주화운동의 완충제 역할을 하였다. 그는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6.29 선언을 결단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였다. 그가 퇴임할 때의 대한민국은 그가 취임할 때의 대한민국보다 훨씬 민주화되어 있었고 경제도 튼튼해졌다. 그런 독재자로 취임하였으나 퇴임할 때는 민주화에 기여한 지도자로 변해 있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소급 입국을 통하여
12.12 사건과 5.17 및 5.18 사건을 재수사하고 전두환 그룹을 법정에 세운 것은 역사가 해야 할 일을 정치가 대신한 셈이었다. 대검사령관 직책에서 연행되어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물고문을 당했던 정성화 씨의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한 복수가 되었을 것이다.